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었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 또 토익 시험 잘 보시라고 녹화를 좀 시작을 합니다. 약간 목이 좀 가라앉은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2시 29분이에요. 한국 시간은 아마 1시 30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시험 대비하시느라고 밤을 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보통 제가 일주일 전에 특강을 좀 올려드리는데, 가까이 앉을게요. 네. 일주일 전에 특강을 좀 올려드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가 저희 시험이 끝나서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죠. 성적 처리, 뭐 메이크업. 또 코멘트 달고 이러느라고 좀 바빴기 때문에 맨날 이유가 똑같아요. 시작마다 바쁘다. 네. 하여튼 수요일 날 올라갈 거고요. 지금 아직 창밖이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잔나비에 그 뭐죠?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날 6월 30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정리만 잘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남진 않았는데 수, 목, 금, 토 4일 남았네요. 그쵸? 4일 동안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문제들 혹시나 내가 놓쳤던 거 있는지 한번 그런 걸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몰랐던 거 있으면 좀 건져 가시고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보시고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연거푸 위트인의 전치사를 내는 걸 보면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ETS가 좀 바쁘면 외주를 준다는 소문도 있는데 외주를 주는 것처럼 좀 한국 이름이 좀 많이 언급이 될 때는 약간 그런 의심을 또 사기도 하고요. 모르죠. 네. 하여튼 우리 안 좋은 흉은 보지 맙시다. 네. 자, 지난 6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이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15일이었죠, 그렇죠? 15일 날 시험 약간 어려웠던 거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파트 2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자로 진입이 되면은 틀리는 부분이 파트 2와 파트 5좀몇 개, 그다음에 7에서 틀리기 때문에 999 점의 만점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파트 2가 파트 3하고 파트 4보다 오히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심리전이죠. 그렇죠? 듣기는 좀 잔잔한 이런 마음에서 듣고 문제를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차해서 아, 이 문제 틀렸네. 이게 뭘까? 이러다 보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매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죠. 그렇죠? 고득점자 분들은 근데 저득점자 뭐 중등 득점자 분들 그런 분들은 실력이 또 바로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소한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어휘를 딱 들었을 때 놀라서 그 다음 거를 놓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얘를 골라 넣어놓고도 다음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약간 좀 갈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단단한 돌과 같은 어디서나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좀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갈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딱 들어도 또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노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일게요. 네, 지금 조금 밤이 깊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높이면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제가 몇개안 골랐어요. 네, 지금 이 밤에 무슨 톡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기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네, 무시하죠. 네, 1번부터 갈게요. 자, 이 고난이도 문제라고 제가 이 표기를 좀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뭐 보시는 분은 스크린 보시고, 뭐 눈을 감으시면 제가 이제 성우가 돼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number one. Who will order the furniture for the hotel lobby? A. Two ladder couches. B. Two, the hotel is across the street. C. I thought you were going to. 자, 갑자기 제가 좀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머뭇거렸습니다. 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스크립 봐도 조금 어려우시죠? 네. 정답 C. 정답 C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답을 좀 표시를 하기로 정신을 끝까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이 C인데요.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제가 고른 이유는 후로 시작을 하죠. 누가? 의문사를 놓치면 뭐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문사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의문사만큼은 드셔야 돼요. 거의 한 80% 집중도를 요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누가 오를 할 거냐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urniture 잘 들리잖아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누가 오를 할 거야? 자, A, to ladder. 자, 이 ladder은 fabric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couches의 이 furniture의 다른 식의 뭐 다른 식이 아니라 이제 가구의 종류죠. 가구의 이제 종류를 언급을 해서 연상관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meaning confusion이라고 해서 의미의 혼동을 이제 주면서 문제를 만드는 그들의 문제의 방법이 되겠고 오답의 유형. The hotel. 자, hotel, hotel. 자, 이게 바로 음성 함정이죠.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쓰면서 질문에서 들렸던 단어가 답으로도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sound confusion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I thought you were going to.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 라고 해서 여기서는 who에 대한 대답이 you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인데 보통 질문에서 사람, 인명, 이름, 직함, 부장님, 과장님, 코칭 같은 거는 고객님 이런 거 이게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3자를 해당하는 제3인칭 he, she 그러면 소유격도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오답 처리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선생님, you나 I는 이거 대명사인데 오답 아닙니까? 자, 가능한 게 바로 I하고 you예요. 왜? 누군지 나오니까. 그쵸? 누가 이거 썼어? Who wrote this letter? He did it. 그러면 제가 또 묻죠. Who is he? He가 누구야? 우리가 앞에서 대화를 하고 왔던 그런 앞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녀,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하면 그 남자,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Who wrote this letter? John. He did it.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누구라는 이런 의문문에 나, 너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명사 즉 질문에서 인명, 직함, 호칭이 언급이 되지 않아도 정답이 가능한 거는 1인칭과 2인칭이 되고요. 또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대의까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question number 2. 또 눈을 감으시던가 스크린을 보시던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What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you that house? A. Thank you for taking these notes. B. She hasn't returned my call. C. Only one bathroom. 자, when 이었었어요. When. 자, when은 때를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언제? Real estate agent.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좀 붙여서 한 단어처럼 발음하세요. Real estate agent 읽지 말고 real estate. Real estate. 이게 연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Real estate agent. 자, 이게 좀 기니까 realtor이라는 그런 짧은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when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언제 보여줄 거냐? 자, be plus ing. 현재 진행형 가까운 미래 대신이죠. More in the house. 그 집을 언제 보여줄 거야?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직청직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 들을 때 강약 조절하시면 When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you that house?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when will I will estate agent? 그다음에 house show까지 하면은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캐치했다면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냐, 뭐 내일이냐, 오늘이냐 이미 봤다.
아직 모르겠다. 뭐 회피하는 답들. Thank you for taking these notes. 자, 노트가 왜 나왔을까? 뭐 고마운 일도 없고, 그쵸? She hasn't returned my call. 나한테 아직 전화를 안 줬어. 이게 뭐예요?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쵸? 자, only one bathroom. What kind of apartment is still available? 그러면 one bathroom이 지금 뭐 available 하다 이렇게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찍힐 때는 아 이게 들려서야지 이게 답이 되겠네 이런 식의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모른다라는 거 하나 정리할까요? 자 모른다 좀 성의 없는 답이긴 한데 자 옛날에는 I don't know를 좀 냈었는데 I don't know를 요즘에 좀 안 냅니다. 그래서 I'm not sure 이 정도까지는 좀 나와요. 나 잘 모르겠다. I'm not certain. 그 다음에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말이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론 그래 라고 우리 회화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반대는 이거예요.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론 그래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 모르다 라는 이런 유에 실하지 않은 모른다라는 이런 유들의 답들의 확률은 거의 99.9%의 확률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where I should put it.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들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또 오답이 되니까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결국 she hasn't 이거는 she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왜? Will as the agent가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직함 호칭이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는 she를 봤을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자, B가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 또 넘어가죠. 3번. Did you 자, 여러분 부정은 did you, did you? 이 T는 발음이 안 들려요. 영국 사람도 잘 안 해줘요. 은으로 낚아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자, 이렇게는 구별이 되는데 또 원어민이 쑥 훑어줄 때는 또 이게 내가 부정 의문문이야? 긍정 의문문이야? 이게 또 캐치가 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did you update the attendance list? 자, did you update? Did든 didn't든 하여튼 중요한 건 요거네요. Update 했느냐 뭐를 attendance list 참석자들 리스트 업데이트 했느냐라는 거는 이제 누가 더 온다 누가 더 온다 이러니까 그걸 업데이트 했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이를 직역하자면 당신 업데이트 하지 않았어요? 왜 부정 의문문은 하지 않았어요? 이거요. 자 A 들어보세요. No, I still have to do it. 나 아직 아니야 아직 그거 해야 돼. That's a good date for me. 자, 이거는 update date를 음성 함정으로 받은 sound confusion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the airline has excellent service. 자, airline 왜 나왔을까? excellent service. service도 거의 뭐 연상관계의 함정보다는 내용이 좀 머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죠? 문화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문화는 좀 그래요. 긍정을 제가 플러스로 가고 부정을 마이너스로 갈게요. 너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자 이렇게 되죠. 너 밥 안 먹었니? 아니. 너 밥 안 먹었어? 아니.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밥 안 먹었어? 자 여기서 먹었다면 응. 저도 헷갈려요. 밥 안 먹었어? 이렇게 갈게요. 자, 한국 대 미국. 자, 한국 대 미국으로 갑니다. 자, 긍정 의문문으로 부를게요. 밥 먹었어? 이게 질문이에요.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으면 아니, 나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그쵸? 네. 자, 영어, 미국. 자, 긍정으로. Did you have dinner? Yes, I did. 자, 안 먹었으면 No, I didn't. 뭐, haven't you? 보통 현재완료를 쓰죠. Haven't you eaten dinner? Yes, I have. No, I haven't. 자, 이제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밥 안 먹었니? 이제 부정 의문문을 물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자,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나 먹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를 좀 막 헤매고 있어가지고 네. 자 영어는 Have you eaten dinner yet? 이렇게 되죠. 자 너 저녁 안 먹었어?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먹었어. 자, 안 먹었으면 아니, 나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자, 아유, 힘들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플러스를 묻던 마이너스를 묻던, 자, 대답을 어느 쪽에 갖다 맞히냐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요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는, 밥안 먹었니? 이게 플러스죠. 마이너스. 맞죠, 그죠? 밥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야, 먹었어. 자, 우리의 대답이 어느 쪽에 갖다 맞춰 있죠? 질문 쪽에 갖다 맞춰 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긍정은 똑같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부정 의문문에서는 이 yes하고 no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자기 대답 쪽에 맞춰서 yes하고 no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제 문화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에 살면 좀 약간 자기가 중심이 있어요. I 항상 대문자. 그죠? 소문자 없고. M, 비동사. 몇개안 되는 M, is, are, was, were. 자, M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 I, 나는 너만 위한 비동사야.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부정 의문의 대답 패턴이 자기 대답 쪽에 갖다 맞힌다라는 걸 보더라도 영어는 조금 자기 중심이 좀센 그런 언어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려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직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부정 의문문을 묻는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yes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케이크를 이렇게 놔뒀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앉아있는데 여기 케이크가 이렇게 묻어있어요, 옆에. 그럼 제가 그럴 수 있죠. 너 이거 먹은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었지? 너 먹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 이거 먹은 거 아니니? 이러지. 너 케이크 이거 먹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원서 낸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물어요? 지원서 내지 않으셨어요? 지원서 냈잖아요. 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의문문은 해석을 직역하면 힘드세요. 업데이트 하지 않았어? 이러지 말고 업데이트 했지?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직역을. 그러면 당신 업데이트 한 거지? 아니, 나 아직도 하고 있어. 어때요? 이러니까 yes하고 no가 거슬리지 않죠. 근데 우리말처럼 너 업데이트 아직 안 했어? 아니,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나 아직도 하고 있어. 어때요? 우리말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시키면, yes하고 no가 좀 헷갈려. 자꾸 이래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yes하고 no가 헷갈릴만 합니다. 왜? 우리말과 한국어가 대답하는 패턴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가 동사했지. 이렇게. 주어가 동사했지. No, 아니에요. 아직도 전화하고 있습니다. Yes하고 No가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es하고 No를 거슬리도록 이제 이게 정답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진 않아요. 네. 중국어하고 영어가 이런 자기 말의 대답 패턴을 따라가고 우리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상대방 질문의 대답에 패턴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원까지 건드린다는 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스하고 노가 답을 결정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이 길게 붙는 이 말이 정답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노를 같이 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어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부정 의문문은 주어가 동사했지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갈등의 여지가. 자, 4번 갑니다. I haven't finished editing the music video yet. 자, 평소죠. 나는 아직 하지 못했어. Please make that a priority. 자, 여기 정답이고요. 아직 못했으니까 그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생각해. 얼른 해. 그거예요. I believe this is yours. 이거 너 거야. Yes. 자, 뭐가 있어요? Will be at the concert. 자, 뮤직 때문에 콘서트에 미닝 컨퓨즈 연상 함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 5부터 갑니다. 자, 이 문제들이 약간 5, 6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제가 선별했는데 아마 6에서는 한 문제를 뽑았고요. 5에서 조금 더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지났어요. 거의 한달 정도가 가까이 오는데, 한 달이 아니네요. 6월 15일이니까 뭐몇주안 됐네. 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뭐할수 없고요. 자, 본인이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특강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for free가 뭐가 되세요? 여기서 품사가
물론 해석은 되지만 무료. 일단은 앞에 이렇게 be 동사가 있을 때 you for free, yours, yourself. 자, 뭘까요? A gift bag is yours. 자, 제가 이중 소유격을 설명하면서, 즉 소유격 대명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넣으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표시한 이유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S로 하면은 어휘로 정리, 자 J로 하면 빨간색이니까 어법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어법으로 갈게요. 네, 자 이렇게 가세요. be 동사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소유격 대명사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뒤에가 명사가 없어야 되겠죠.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이 또 답이 되니까. 그래서 for free는 이게 부사예요, 부사. 무료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A가 됐던 그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소유격 대명사 문제였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가죠. 자, 2번 문제는 이게 약간 혼동을 줬던 문제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받아봐서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장까지 가서 제가 시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the speed limit로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타동사의 어휘 문제, 누가 단서다? 목적어가 단서다. 그래서 목적어를 붙여놓고 가장 어울리는 좋은 걸 찾기. 그러면 speed limit가 속도 제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 제한이에요, 제한 속도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답이 달라지는데, 이게 리미트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붙여야 됩니다. 리미트를 obey,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한 속도, 제한 속도와 속도 제한이 한끗 차이인데도 많이 틀려요. 그죠? 자, 뒤끝에 단어는 속도, 얘는 제한이죠. 이거는 속도 제한이라고요. 그래서 obey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근데 이걸 제한 속도로 잘못 해석하면 lower를 줄이세요라가 라는 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토익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영어평가 시험이죠. GRE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아도 쓰지 않는 그런 단어를 암기하라고 해서 완전히 일회용으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토익은 안 그렇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반영이 되고 여기에 듣고 뭐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시험에 내기 때문에 내거 같아야 돼요. 자, all employee들이 리미트를 lower해야 될까요? 꼭 반드시 내려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걸 지키는 거지 내려야 될 필요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의미적으로도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속도 제한을 제한 속도를 잘못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obey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고 D가 오답이었던 약간 착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자, 3번 계속할게요. 자,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휘를 풀 때는 꼭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했죠. 문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3초, 많으면 5초 내에 풀어낼 수가 있는데, offer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죠? offer somebody, something. 그래서 사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제공하다. 아니면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offer something. 무엇을 누구에게, somebody에게 간다. 그래서 이게 삼형식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something이 먼저 왔어요. somebody가 안 오고. 그럼 discount를 줘야 되는데, 뒤를 봤더니 이게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damaged or worn item이 뭐예요? damage 된거 아이템과 worn 닳아 없어진 아이템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죠. 그래서 이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수령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드린다. 그러니까 관한, 관련해, 대하여 이런 느낌의 on 전치사 A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to를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나오는데 somebody가 아님을 확인을 안 하셨다면 true 틀릴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약간 함정이 보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죠. A, B, C, D 보기. 자, 쭉 깔려 있는데 품사 쭉쭉 나오셔야 되죠. 자, 이거 뭐예요? 부사. 부사 ly 뛰어넘으면 형용사. 자, 형용사 er부터도 형용사 비교급. 자, NESS 잘 사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보기 4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끔 등장하는 명사 형태. 자, 그러면 올라와서 쉼표 있나 없나 먼저 찾으세요. 자, 쉼표는 없습니다. 그죠? Take a moment this week to greet.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 뭘 넣으라고 나오고 뒤에 봤더니 이게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take a moment this week. 좀 시간을 내셔서 to greet the intern.
이 사람들 인턴들 환영하세요. 뒤에서 수직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완벽한 거야. 왜? 명령문. 여러분, 명령문이 뭐야? 명령문. 어?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지 뭐. 그치? 자, 명령문은 왜 명령문일까? 아, 왜가 아니라 왜 동사 원형을 쓸까? 명령문은요, 동사를 먼저 얘기를 해서 강조하는 거야. 왜? 주어를 빼고 가는 거지. 그쵸?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가르쳤었어요. 5학년 애들, 초등학생 5학년. 얘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떠들어. 기기예요, 기기. 그냥 로봇이 떠드는 기기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조용히 해라. 안 조용히 해요. 막 떠들어. 얘들아 좀 조용히 해야 된단다. 조금 세게 한 거예요. 그래도 막 떠들어요. 그다 이제 막 화가 치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되죠. 이게 뭐예요? Why don't you guys lower your voice? 뭐 아니면 you should be quiet. You must quiet. 안 들어요? Be quiet, please. 이거랑 똑같아요. 자, 동사를 먼저 얘기해서 어때요? 좀 놀래키는 거? 왜 주어를 빼서?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그게 바로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에 앞에 들어갈 게 뭐밖에 없겠어요? Kindly. 왜? 완벽한 문장? 원어라? 무조건 부사. 정답. 자, 그래서 답이 A가 됐던 문제예요. 약간 독특하게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보통 동사 주변에 부사를 넣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가 동사 앞에 명령문 앞에 부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특별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갈게요. 자, 5번 문제 계속하죠. 자, 이 문제는 최근에 냈던 문제를 또 다시 재탕해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고. 자, 일단 품사 정리부터 들어갈까요? As well as not only A but also B. 자, 그냥 안 적을게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게 이름이 뭐죠? 상관 접속사, 상접, away from 전치사. 자, in absence of 얘도 전치사고, 자, be free 이건 무엇이 없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데 앞에 be 동사가 있을 경우, 자, 이게 이제 품사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문제로 풀어야 될까요? 얘는 당연히 어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우고 빨간색으로 갑니다. 자, as well as는 보통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가 오면 as well as 하고 또 동그라미. 자, 또 뭐뭐뭐 V가 오면 또 as well as 하고 V 앞뒤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분사를 찍듯이 같은 형태를 나란히 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과 절은 잘안 쓴다. 출제된 바 없다. Not only but also는 절절까지 붙일 경우도 있지만 as well as는 절절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앞에 뒤에 모았어요. 지난번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명사 연결해서 출제됐던 거 기억하시죠? A line of product for sale domestically, a line of product for export. 자, 이거는 지금 내용이 domestically에 해당되는 product와 또 export에 해당되는 product 이두개 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강조는 뭐예요? 여기서는 앞에 쓴게 강조죠, 그렇죠? 그래서 product for sale domestically, 그다음에 export. 그래서 export 하는 용도에 즉 해외 수출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국내의 물건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as well as의 상관 접속사 즉 명사와 명사를 나란히 붙인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전치사 들 필요 없어요. 저왜 해석이 안 되네. Away from 어디 멀리 in absence of 누구가 없을 때 부재 중일 텐데. 자, 6번 넘어갑니다. 자, ABCD 보세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틀리셨죠? 그죠? 자, 틀리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어. 자, 일단은 문제를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S로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받았어요. 이게 없었어야 돼요. 답이, 이게 되려면. 자, 일단 볼까요? 일단 어려우니까 8초 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나왔어요, 답. Unlike the meeting, staff meeting. 자, 이 unlike가 like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교가 됩니다. 무엇과 다르게. 매주 스텝 미팅과 다르게 held가 여기서 동사예요. 이 feature이 동사지? held는 뭐예요? PP죠, PP. 어떻게 할수 있을까?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쵸? 개최가 되면 무엇을 개최했다라는 목적어가 있었어야지. 자, monthly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것들의 앞에 게 미팅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특징으로 삼는데요. Lively discussion.
라이블리 디스커션 하는 거지 뭐, 그쵸? 자, 그래서 by Sue.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 스탭 미팅은 라이블리 디스커션 특징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렸지. 자, held가 뭐 동사니까 돼 있어야지. 주격, 돼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자, 정답. 답은 도즈.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려워요. 이 도즈의 정체는 뭘까? 어법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자, 말 그대로 지시하는 대명사인데, 제가 예전에 이랬죠. 대체할래, 도우지할래의 이 비례식은 어떻게 알아? 단수가 앞에 있느냐, 아니면 복수가 앞에 있느냐,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으세요.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를 할래, 도우지를 할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수식어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얘는 수식어구가 어떻게? 없지, 없지. 여기서는 뒤에가 수식어구가 어때요? held라는 수식어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수식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그것들, 그래서 앞에 언급된 이 도우지를 받아서 답이 D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제 얼굴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니까 더 낫네. 네. 자, 뭐든지 막 줄이고 가리고 막 작게 해야 돼요. 네. 자. 7번 갑니다. 어려우세요? 뭐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this는 왜안 되냐면 이게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this는 안 됩니다. 이것 가까워야 되고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 아닙니까? 라는데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미팅을 얘기해놓고 그 미팅은요, 이 미팅은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미팅과는 다르게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최가 되는 미팅은 이렇다. 그리고 미팅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앞에 언급된 복수 명사를 지시받는 지시 대명사. 그래서 도우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that를 썼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that. 이러면 이제 단복수로 찾는 게 되는 거고, 지금 대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아니라는 것만 잡았어도 대의는 오답으로 좀 비껴나가야 됐었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7번 문제, 이거 역시 무슨 문제일까? 자, 얘는 develop, 어휘가 아니라 어법이네요. 네. 자, 제가 어휘로 갔다가 어법으로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관사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지는. 관사라는 거 아세요? 한정사, 한정사. 자, 우리가 보통 a good friend 그러죠. a good idea. 좋은 좀 아이디어. 근데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서치가 들어가고 싶어. 그럼 서치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강조일까? 일반적으로 어가 앞에 있다 해서 서치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까? 그러면 별 강조 느낌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앞에다 독특하게 먼저 써. 즉, such a great idea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를 차고 나오는 서치가 특별하죠. 그쵸? 왜? 이렇게 많이 못 보니까. 그래서 자주 안 들리고 자주 안 보이는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such a great idea, such a good person. 이렇게 해서 such가 앞으로 나가는 게이 이름이 강세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처럼 풀지 말고 어법 문제처럼 푸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뭘 넣으래요? 그래서 such a flexible sales strategy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됐던 강세 형용사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쭉 내릴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쓰기 때문에 여기 갈게요. 네. 다시 키울까? 네. 자, 8번 갑니다. 자, 이거는 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삼는 동사의 어휘 문제인데, their supply chain을 어떻게 하다. 자, 돕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걸 돕는다예요. 자, 그러면 돕는다. 대상은 회사. 그럼 회사가 그들의 공급 체인을 어떻게 하도록 도울까? 이게 6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demand. 자, 이거는 요구하다. 강력히 요구하다. 자, propose. 제안하다죠. 자, refinish. 자, 이거는 finish가 끝내는데 위가 다시 붙으니까 이게 끝 손질하다예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의 끝 손질하다. optimize 아시죠? optimize는 최적화하다예요. 최적화. 그래서 그들의 그 supply line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그런 뭐 컨설팅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하기로 뭐 했다. announced significant gain
앞에 있는 회사가 많은 수익이 있다라고 발표를 오늘 했는데, 6개월 이후에 이 일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뭐 하는 회사를 한다 이거죠. 뭐 그래서 끝까지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optimize 되게 최적화하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이고,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이유가 좀 뜸했었어요. optimal은 좀 많이 나왔어요. optimal 형용사 형태. 네, 그래서 optimal까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timal.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험에 나왔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2016년 6월 19일 토요일에 나왔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6월 30일 시험 대비 특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 30문제 준비했고요. 자, 이제 또 말이 조금 빨라질 테니까 먼저 문제를 또 풀어 놓으시고 눈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목표를 세울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또 지루하고 또 그러니까. 자, 지금이 1시예요. 새벽 1시. 저도 자야 되니까 지금부터 45분 딱 끝낼게요. 예, 네, 타이머 맞춰놓을까? 저희가 뒤에 있어가지고. 자, 45분이에요. 45분에 제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이 땅. 자, 101번. 이 문제도 아까 문제랑 비슷했는데, 문제들이 다 비슷하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앞에 뭐가 있어요? R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랑 똑같아요. 이것만 빼면, infect는 뭐 뒤로 빼도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사인데, 사실상, retrieve bags. 자, 다시 회수된 책, 가방. 책가방이 아니라 뭐 여행가방인 것 같은데, 회수된 가방은 are themselves, theirs, 그들의 것이다. 자, C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소대. 다시 갈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아유, 그냥 이렇게 하죠. 자, 소유격 대명사. 이게 어휘였죠. 그래도. 소유격 대명사는, 어법으로 가셔야 돼요. 어법으로.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theirs, 또 뭐, yours, 또 ours. 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연거푸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동사 뒤에 빈칸이다. 그러면은 소유격 대명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어요? 또 이게, a friend of mine. 맨날 얘기하는 얘기죠. a friend of mine. 또 a client of ours. 뒤에 것, 여기에서 소유격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중 소유격이 하나요. 자, 102번 넘어가죠.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여러분 또 제가 투가 보이면 맨날 드리는 질문 있죠. 이 투가 전치사 툴까, 투부정사 툴까. 뒤를 봐야지 나오지. 이것만 들여다보면 안 나오지. 자, 뒤에 봤더니 비즈니스 뉴스 명사 있어요. 자, 명사 있으니까 이 전치사 투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치사 투를 붙일 수 있다라는 단어를 쭉 찾아봐. 자, allow는 어떻게 오죠? allow는 be allowed to 부정사가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be prepared, 그다음에 to 부정사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be dedicated, 어디에 기여하다. 전치사 to가 아니라 to가 전치사 to가 명사가 와요. 자, be introduced를, 자, 그냥 이렇게 하죠. 얘는 to, 어디에게 소개가 됐다. 그러면 보통 somebody에게 소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뉴스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쇼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radio가 broadcast, 방송합니다. 새로운 쇼를요. 자, 여기에 be dedicated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빠졌을까? 관계대명사 주격, that which 다 좋아요, is가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be dedicated to를 알고 계시는 분, 즉 to 전치사를 붙이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be dedicated에 해당되는 C가 답이 됨을 금방 알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품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또 토요일 날 문제가 because가 나왔어요. because가 양보를 이긴 문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자, 쉼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쉼표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자, 이 뒤링이 뭐야? 전치사. 전치사 문장 쓰면 안 되니까 일단 땡. 자, therefore, 예, 부사죠. 접속, 부사, 부사 둘다다 됩니다. 하지만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얘가 답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라고 그랬어요? 절이 있고 쉼표 찍고 end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therefore 이렇게고 뒤에 문장을 붙이는 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when
because 둘 중에 하나. 그럼 내용 관계 들어가야 되겠네. He's now retired. 그가 지금 retired 하고 is able to pursue his hobby of woodworking. 지금 retired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할수 있다. 그러면 D고요. 지금 이 사람이 retired 했다 할때할수 있다. 자, 어떤 게더 좋냐라고 묻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at is the best answer? What is the better answer? 자, C보다는 D가 더 좋아요. 왜? 이렇게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를 펄스 계속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Now that하고 Because가 영어는 어떤 경제성 원리에 입각한다는데 왜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똑같은 뜻인데 왜두개 쓸까요? 그렇게 묻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Now that가 Because 맞아요. 근데 이제 Now that는 보통 앞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얘가 now that가 뒤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렇게 잘안 해요. now that. 네.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죠? because는 얘는 또 반대야. 앞에 주어 동사 있고 because를 뒤로 좀 빼고 주하고 동사 이렇게 드는 것이 더 많은데 이게 앞으로 나올 때도 또 있어요. because 앞으로 나올 때도. 근데 now that는 앞으로 많이 쓴다. 근데 because는 앞뒤 많이 쓴다. 근데 뒤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4번.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자, 3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자, 3초 더. 하나, 둘, 셋. 답 넣으셨어요? 자, 일단은 ABCD가 뜻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M이라는 여자가 데니아가 어떠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perform. perform은 뜻은 맞는데, 뭐, 공연하다 그럴 때 있고요. 또, 수행하다 있고, 실행하다 있고. flutter. 자, 이게 기분 좋다죠. 그렇죠?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고 welcome. 아시죠? 자, challenge. 뭐 보통 challenging 하면은 좀 formidable. 좀 이제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적은 있었는데. 그럼 감정 아시죠? 감정. 그렇죠? 감정 동사가 좀 독특하죠. 감정 동사는 어떻게 푼다? 사람하고 붙을 때는 PP가 답. 자, 사물하고 붙을 때는 뭐가 답? ing가 정답. 근데 예외적인 게 이제 impressive가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있기 때문에 impressing이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fluttered. 자, B가 정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럴 거예요. 선생님, that가 뒤에 목적절이 온 건데, 응? 그쵸?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감정이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죠. 나 기분 나빠. 나 기뻤어. 놀랬어. 왜냐하면 말이야. 너가 내 생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야. 이래요. 나 기분 좋아. 네가 내 생일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제 표정도 좀 부드러워지죠. 자,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가 좀 말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that로 바꾸는 경향이 예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감정이래요. I am disappointed. 내가 좀 실망했어. 나 실망감을 느껴. 왜냐하면 말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that라는 걸 써놓고 그거에 대해 이유를 절로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because였다는 거, 즉 부사절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 앞에 I가 있다. 그래서 PP 정답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또 뭐가 많죠? flattered, pleased, I am pleased. 저는 이렇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5번 갈게요. 자, 배고파지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그래서 먹방을 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런 건안 합니다. 네, carefully, more remotely, eventually, closely 이렇게 있는데 rather than은 차라리 뭐만 하는 게 낫다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연히 비교가 돼야 돼요. travel to office는 직접 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로 직접 가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라고 많은 없지만 employee들이 encourage 받는다야.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반대되는 내용으로. 자, 집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멀리서 travel to 직접 가는 게 아니라 remotely 원격으로 일하는 거네. 원격 remotely.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됨을 내용관계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6번 가죠. Would like to know, call the main office yesterday. 자, 오케이. 자, know가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를 먼저 봐라. 절의 정체를 먼저 잡아라 그러죠. 자, 절의 정체. 절은 몇개 있어요? 세 가지. 명사절, 부사절, 형사절, 정체를 먼저 밝히세요. 그러죠? 자, 그러면 명사절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첫 번째, 절의 정체 밝히자.
자, 1 생략돼요? 이 뒤에 있는 걸다 생략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왜? 누가 타동사기 때문에 다 목적절에 빠지게 되니까 생략이 안 되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3 나오네. 자, 명사절 접속사 찾으세요. Whatever, while, why, who? 여기서 많이 나오네. 일단 얘두개 뺍시다. 네. Whatever도 뭐 가능한데, 조금, 자, 뒤에가 일단 명사절인데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라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불완전 문장이 있는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어요. 제가 whatever 문장 지은 이유는 뒤에 완전히 왔기 때문에 그래요. Call the man after yesterday. 완전이네. 조동사 목적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 자, why 정답. C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이거 가르쳐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될게 뭘까? 어떤 게 완전이었고 어떤 게 불완전이 오는지까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모르시면 자 정리 들어갈게요. Who, what, 그다음에 which. 자 이런 것들은 뒤에 불완전이 와요. 뭐 하나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완전 문장 오는 거 장소, 때, 지금 정답된 why, 또 how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Whether 이게 완전이 돼요. 그래서 3대 6. 응? 곱하기 2. 딱 배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5개네. 자, that 이렇게. 까지 해서, 그 완전 문장. 자, 6개. 불완전 문장 3개. 이게 명사절 접속사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7번 갈게요. 글씨가 좀안 보이니까 또 역시 밑으로 내릴게요. 네. 7번. 자, 이 문제는 arch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5초. 제가 여러분 흉내 내드릴게요. 틀리는 흉내. 네, 제가 즐기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리라 생각하고 계속합니다. 재미있든 없든. Doorways which arch so were left intact during the renovation of the history D building. 자, 5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제 흉내내야지. So arch. 완벽한 문장. 아니네. 동사네. 그러면 명사, 타동사, 목적어 필요할 것 같아. Grace. 자, B. 이러면 땡. 틀린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which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을 붙입니다. 절. 그러니까 좀 치질을 갖고 있는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럼 arch가 물론 명사도 있지만 얘가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다 arch, arch라고 해서 arch 그 출입문 같은 거 있잖아요.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해서 자 여기서는 쉼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도 됩니다. 그럼 doorway가 were left intact. doorway는 intact이 그냥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during the renovation 개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arch가 돼서 그 doorway가 우아하게 arch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arch는 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므로 동사 완벽, 그럼 뭘 넣어라? 완벽한 동사 주변, 부사 정답.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그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108번 갑니다. 자, 전치사 문제, 어휘 문제네요. Employees가 있고 뒤에는 several departments가 있어요. 몇 개의 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줄 전치사를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Across 가로질러 into 안으로 들어가고 자 between 사이고 despite 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관계를 보세요. employee 사람이고 several department가 있고 자 동작은 또 뭐래? have been encouraged to minimize cost 비용을 절감하도록 어떤 격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에 얘기를 들었다네. 그쵸? 자, across 밖에 될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across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across는 가로질러가 있지만, 이게 걸쳐. 뭐, across nation 그러면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전역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 전역에, 그 부서의 전역에 걸쳐서 이런 뜻으로 해서 across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 들어가야 될게또 있죠. 우리 지난 시간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across from이 있습니다. 이게 opposite하고 동격이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렇죠? 가로질러라는 게 across라면 맞은편, 즉 이쪽이 극장, 이쪽이 뭐
퍼스 오피스예요. 그럼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across from이에요. 아니면 opposite 쓰던가.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street이 있다면 across street은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across는 이 공간 안에 있는 across의 이 전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네. 109번 갈게요. 자, reducing staff 뒤에 ing가 왔고, comma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management made the decision to decrease administrative bonuses. 자, 이거는 뭐딱 봐도 저는 어법처럼 보이는데요. 자, 어법 이렇게 할게요. 자, rather than이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로 비교를 하는 거에서 좀 문제를 다뤄봤었는데, 뭐만이 차라리 뭐뭐 이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reducing step을 하는 거 대신에 차라리 made decrease administrative bonuses를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는 것 차라리 대신에, 그래서 rather than이 문도 앞에 사용이 됐던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rather 힘들어요, rather. 명사 수접수사가 수표를 찍고 하기가 좀 힘들고, as just, 뭐뭐처럼 마치 전치사 해야 되는데, 전치사는 보통 뭐뭐처럼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반하지, ing 수반하지 좀 힘들죠. 뭐뭐함과 마찬가지로 라는 접속 부사이면 모를까? 자, 110번 갑니다. 피곤하세요. 네. 지금 20분, 제가 45분에 끝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시간이 길면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자, 비동사가 있어요. 투가 또 있네요. 자, 투. 자, 이렇게 투가 있으면 또얘 전치사 툴까? 투부정사 툴까? 자, 뒤에 뭐 있어요? staining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투죠? 자, 그럼 답 나옵니다. be vulnerable to. 자, 이게 답이에요. 이 vulnerable은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elderly people are vulnerable to a flu 이런 걸 많이 좀 들어봤죠. 감기에 잘 오염이 되기 쉽다. 오염? 오염이보다는 감염인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to 전치사 이렇게 같이 좀 외우시길 바랄게요. 자, 물론 전치사 to 붙이는 expose가 있긴 하네요. 노출이에요, 노출. 노출. 어디에 노출이 되나? automatic 아시죠? limited to. 이것도 to를 붙일 때도 있네. 어디에 제한이 되다. 제한하는 대상이 staining 아니니까. staining이 얼룩이니까요. 그렇죠? 자, 111번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neither이 A nor B 이렇게 올 때는 이제 상관 접속사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although의 동격이 됩니다. 뭐뭐 하는 반면에 부사절 접속사. 밑에 있네. 자, 그럼 동반 탈락이네. 이런 건 너무 고맙네. 그냥 같이 탈락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weather. 자, weather는 뭐죠? 명사절 접속사. 자, find out. 요것만 봐도 나오네. 자, find out 뒤에 이거 다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절? 명사절. 자, 명사절 접속사 금방 나오죠? D.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12번. 자, 이 문제는 지금 동사를 좀 많이 붙인 것 같아요. 투부정사가 들어갔고. 자, 동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that 이하만 보세요. that 이하. 이렇게만 보세요. 자, that, the meaning, 1 hour, but. 자, 뒤에 거 버려도 됩니다. 왜? but 뒤에는 또 문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that, 그 안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that 이하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자, 문장에 하나의 절이 하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지금 하나 있고 거기에 절 하나, 그래서 predict 문장 동사 하나, meaning의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took longer의 presentation의 동사 이렇게. 그래서 동사 세 개, 그럼 절세 개가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동사는 시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B는 1차 탈락됐죠. 자, 취소선이 좀안 보여서. 네. 자, 그러면 여기서 has last, is lasting, would last. 뭐가 답일까요? has last는 현재 완료고. predict 예상을 했대요. 이미 앞에가 과거 동사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예상을 했고 미팅이 1 hour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근데 이게 걸렸다. then took longer anticipated. 그러면 이 미팅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왜? 끝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 정답 would last가 정답이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어렵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would last.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었지 제가? 어제가 월급날이었어요. 26일. 자, 그다음에 28일. 자, 만약에 30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20 오늘이 자 이렇게 다시 가자. 자, 월급날 25일.
26일 오늘, 그 다음에 30일 제가 28일 한국 가는 날 이렇게 돼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으니까 25일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회의를 25일날 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우드예요, 우드. 자, 제가 26일날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28일날 회의를 할 거래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I said the meeting would I said we would have a meeting 이렇게 되는 거고, I said we will have a meeting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렇게 보세요. 자, 26일은 어때요? 이때 기점으로 해서 25일이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지났으니까. 28일은 지금으로 봐도 미래고, 25일로도 기준으로 봐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will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거는 predict를 과거에 했어도 지금 이 미팅이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지났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다는 얘기야. 이 but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1hour이 예상이 됐지만 1hour보다 더 걸렸다는 건 이미 미팅이 끝났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will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would가 답이 된다라는 제 말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having the support of local officer, the 뭐죠? renovation project experience numerous setback. 자, setback이 차질이거든요. 차질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 자, 그럼 반대 관계 나와야 되겠네. otherwise 접속 부사. 자, whether 명사를 접속사 conversely. 자, 이게 이제 부사인데 부사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왜? 지금 부사가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전치사밖에 될게 없네. despite 얘는 업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having the suppor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renovation이 renovation project experience numerous setback 여러 가지 착오를 겪었다라는 반대되는 내용의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된 겁니다. 이번 달 양보 꼭 나와요. 네, 진짜로. 네, 장담합니다. 전치사든 접속사든 간접적으로든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브라우드하게 점쟁이처럼 뭐 앞으로는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진짜 나올 거예요. 네. 장담할게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만원짜리 상품권. 네. 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저희 학교 로우가 찍혀있는 봉투. 자, 농담이고요. 자, 114번. 어가 있고 숄트가 있습니다. 어마운트 있고요. 여기서 숄트가 품사가 형사죠. 자, 그럼 형사 형사 명사일까? 부사 형사 명사일까? 자, 이렇게 가세요. 부사 형사 명사 명사 형사 명사. 자, 그럼 해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긴 해요. Surprisingly short amount. 자, 놀랍게도 짧은 양.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surprising 하면은 amount를 수식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사물을 수식하니까 surprising amount 하면은 놀라운 양. 근데 short는 그럼 어떻게 할래? short가 무시가 되네.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되지, 있는 단어를. 그쵸? 그래서 놀랍게도 short한, 그래서 surprisingly가 short를 수식하는 부사 형사 명사의 관계가 정답이 됨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문제 이동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delegate라는 동사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delegate가 우리가 파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의무 같은 걸 누구한테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ther가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delegate other이 to somebody. 그래서 권위를 누구한테 위임하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건 지금 수동태인데 key task가 뭐예요? main 어떤 주요한 업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위임이 되다 이런 뜻으로서 delegate. 자, B가 더 정답이 됨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116번 넘어가죠. 자, consider 잡으세요. 자, 이게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좀안 나오더라고요. 자, consider 다 받아 적으세요. suggest 하나 더, recommend. 자, 이거는 의미가 어때요? 미래성이 좀 있죠. 미래성이라는 건 의미가 좀 future적인 거야. 어? want, plan, attempt 이런 거.
바라다, 기획하다, 시도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뭐 할 것을 그래서 뭘 붙인다고 학교 때 배웠어요. 수부정사 수반 이렇게 배웠죠. 얘들은 동명사 수반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이제 어떻게 배웠을까? 피니쉬는 과거 성향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명사 수반 그래서 피니쉬 ing, in 뭐 이런 거 어? 또 뭐 deny ing, in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있어서 우리 자꾸 이제 힘들게 한다고 consider 고려하다 소스를 제안하다 어? 뭐 recommend 추천하다 앞으로 뭐 할 것 딱 미래네 그쵸 이걸 뭐 억지로 부를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암기 성실도 측정 그쵸 어, 이런 게 힘들어 그래서 consider ing 그냥 외우세요 이거 미래야 과거야 미래 속 과거 이거 생각하다가 시간대로 그거 다음 틀려버린 결과나 이게 최악이죠 약으로 얘기하면 병살타 같은 존재로 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to replace가 아니라 replacing. 자, A가 정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 응? 이 세 개 시리즈 중에. 얘도 나오니까 뒤에 바짝 붙어서 수정사할래, 동명사할래 그럴 때는 무조건 동명사 정답 처리하면 되세요. 117번 갈게요. 자, who's가 무슨 격? 소유격. 그쵸? 자, 소유격 뒤에는 뭐와? 명사와 돼. 자, 명사 여기 있어, 지금. 자, effor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명사를 또 넣어. 그럼 명사 되니까 안 되죠. 자, 그 명사 앞에 뭐 넣을까? 형용사. 그래서 collective. 자, B가 정답이 되면 뒤에까지 눈이 좀 봐야 돼요. 안 보면 그냥 모르 틀려. selection이, 아니, collection이 없네. 그럼 collector가 답이 될까? collector? 앞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소유하겠어요? 그래서 employee인데 그 employee의 collective effort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조금 출제 빈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소유격 대명사는 늘 얘기하지만 앞에 사람이나 회사 있고 뒤에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명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effort는 명사만 되지 동사는 안 되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였고 118번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틀려야 돼. 네. 네, 틀리라고 골랐기 때문에 자, 8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어, 막, 밤이 막 깊어지니까 막, 저도 회롱회롱해지는데. 자, 5초 지나갔어, 벌써. 원샷 했어, 원샷. 정신 차리려고. 새우깡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틀렸는지 제가 또 힘내드릴게요. 5월이 등기 접속사네. 앞에 warranty 명사 있어. 뒤에 명사 넣어야지. registration T. 땡. 틀렸어요. 이렇게 좀, 임팩트를 세게 줘야지. 좀, 정신 차리지. 자, 얘가 들려면 뭐가 없어야 돼. 뒤에 이렇게 명사 오면 안 되죠. 그쵸. 명사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을 주고 또 명사 줘? 이렇게 이런 거 있어 그럼 보세요 book하고 my radio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my radio and book 이러든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여러분 for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플 이때 들어가 줬어요 그러면은 전치사가 앞에 나왔다는 건 무슨 쪽 용법으로 봐야 될까 고르세요 1번 부사적 2번 형용사적 3번 명사적 자 앞으로 나와서 심플 찍고 이렇게 주절이 있다는 거는 얘는 뭐야 얘는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또 생략이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개가 가능한 유일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어요 부사 명사는 건드릴 수가 없어 생략하면 일단 딱 틀려 심각하게 명사는 뭐가 안 돼 위치 이동이 안 되죠 왜 누구만 바라봐 명사만 바라본다고요 그쵸 일편단심이야 얘는 응? 자 결혼할 때 형사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부사 같은 남자랑 놀고 왜 이거 저거 다 수식해 여기다 갖다 붙고 저기다 갖다 붙고 뭐 이런다고 자 제가 밤이 되니까 또 볼 얘기를 다 해요 여기까지 자제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5월이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5월이 부사적인 거를 앞뒤로 붙였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제 말은 그러면 전치사가 왔어요 그러면 부사적인 게 온 거야 그럼 5월이 붙었고 여기 똑같은 형태를 꼭 붙일 필요가 있을까? 없지 왜? 전치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부사적인 용법으로 들어갔었어야죠 그래서 to 부정사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투부정사 부자적 용법 있잖아요. 옹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 warranty, 제품의 warranty에 대한 정보를 위한 것, 혹은
To register your new appliance, 당신의 새로운 가전제품을 리스트하기 위해서는 Please contact our은 없지만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목적성을 or이라는 등위 접속어 연결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걸좀 풀고 그래야지. 그쵸? 좀 정신 좀 차리고 또 마치면 또 신나고 그런 거예요. 119번. 자, 이 문제는 일단 동사를 좀 보세요. 동사. 동사가 어디 있어? 아, 조동사네. 그럼 시제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앞에 change가 means that. 자, ownership에 있어서의 변경 사항이 that, er을 의미하는데 뒤에가 복수명사가 붙었다고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pending contract의 어떤 것이 withdrawn,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복수명사가 붙었다는 걸좀잘 눈여겨 봐야 돼. 이렇게 하고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된 거거든요. one of the 복수명사 없네. 자, 그렇다고 other이 될까? 얘는 뭔데? 얘는 형용사인데? 이거 가게 될건 뭐야? 명사 넣어야지. 왜? 전치사 앞이니까. 자, 명사 찾으세요. several 얘가 형용사 명사가 다 돼요. 모르셨죠? 그래서 several of 복수명사. 그래서 복수명사들 중에 몇 개는 이렇게 된다. 그 답이 B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20번 갈게요. 자, 너무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너무 고른 것 같아.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꾸 조회수가 줄어드나. 네. 좀 옛날에는 올렸다 하면 막300 이렇게 좀 클릭수 되는데, 많이 좀 클릭을 해주세요. 뭐, 구독,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안 올리셔도 괜찮은데, 일단 보는 분들이 적어지면 제가 조금 약간, 많이 안 보니까, 이거 괜히 내가 시간 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니야. 100명이어도 100분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밤이 늦어서 해드릴게요. 오, 45분까지라 그랬죠? 와, 10분 남았어. 자, 10분 동안 10문제 빨리 풀어드릴게요. 자, 120번 갑니다. 어가 있고 솔루션이 있어요. 자, 솔루션 수식과 형태 어휘 문제, 한정적 요법의 형태 어휘 문제입니다. 자, 솔루션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자, 그리고 어떤 해결책? Hiring former interns. 자, former intern, 예전에 인턴 사원으로 직권했던 채용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어떤 솔루션이다예요. 어떤 솔루션이다. 자, sensible, 현명한 일리 있는 일치 있는. 자, D가 답이에요. 그럼 이걸 sensitive로 좀 착각을 하는데요. sensitive는 뭐가 sensitive예요? 여러분 피부가 sensitive하지, 그치? 민감한, 그렇죠? 해석이 다릅니다. willing은 어떻게 사용이 많이 돼요? 기꺼이 무모하다,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various는 무조건 얘는 복수명사 붙여야 돼. 철칙이야, 철칙. talented? 자, 얘가 talented를 받아? talented는 사람을 수식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solution about을 자꾸 쓰는데요. solution to 쓰셔야 돼요. to. 꼭 to. 뭐에 대한 해결책이래야지. 뭐에 대한. 이렇게 해서 about을 틀리시면 안 됩니다. 121번 갈게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reservation must be made by July 8th까지 돼야 된다. 자, to qualify. for. 그냥 읽다가 툭 튀어나와야 돼. 자, 이 qualify가 자타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qualify는 누구에게 자격 조건을 부여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오형식처럼 사용이 돼요. somebody 오고, 그다음에 to 정도 이렇게 와. 근데 자동사처럼 사용이 될 때는요, qualify 하고 for 이렇게 써. 그다음에 뒤에는 혜택거리가 와요. 혜택거리. 그래서 뒤에 혜택거리 왔죠? a group rate. 즉, 그룹의 할인의 자격 조건을 받기 위하여. 이게 부사적이에요. 제가 부사는 이렇게 슬래시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제가 말을 엄청 더듬어요, 오늘. 그래서 qualify for. 자, B가 답임을 알려드리면서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분 남았어, 7분. 자, 빨리 갈게요. 제가 아까 이거 못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네. In recognition of your continued business, we are sending you a. 자, 50달러에 뭐를 보내드릴까? 영수증을 보내드려. Reminder. 자, reminder는 뭐예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오는 걸 얘기래요. Certificate. 자, 이게 맞죠? 상품 같은 거. 제일 좋아하는 거. It's my favorite. 자, 132번. 오케이. 자, 이거 어려웠어요. 옛날에 좀 문제 풀었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ambassador, see, 뭐, 구의명사 힘들게 읽지 마시고, ruin is a memoir. 자, 이게 자서전, 전기 같은 거야. 기록, 뭐, 고인의 언어.
언행록 같은 거 자서전. 자, that his parents thought him to do each job well. 자, 거기 썼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부모님이 그에게 일을 해라. 각각의 일을 잘해라. No matter what it is, 그것이 어떤 일인지 간에 라는 게 답이 됐던 No matter what를 줄인 뭐예요? Whatever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No matter what, whatever 얘가 이름 얘기할게요. 그냥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될 때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고요. 부적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 whatever이 또 발음을 whatever 하고 whatever 이게 좀 달라요. 너 못생겼어 바보야 메롱 이럴 때 whatever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뜻이 돼요. 회화할 땐 114번. 자, 이게 앞에 뒤에 있는 단어를 각각으로 갈라놓는 걸 뜻이 돼요. 21이든 31이든 제각각. 그래서 respectively. 자, 이게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얘는 독해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정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로 나왔던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자, 125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치사 제가 좀 많이 고른 것 같은데요. 앞에 the express has put five aircraft afore. 자, 그 다음에 the right to operate their associated passenger route. 자, 이게 권리 권한이죠. 지금 쉼표를 찍어놓고 뒤에 명사를 붙였다는 건 여기 들어갈 게 뭘까?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 지금 몇개 있어? 이런 건 빼, 버려. 안 돼요, 안 돼. 자, along, 뭐과 함께, due to, 뭐뭐, 아, down to 내는 due to가 아니라 내려가, 뭐 어딜 내려가? 자, during, along with, 뭐과 함께, 동반의 관계예요. 그럼 두 단어 전치사 좀 어려웠는데, as of는 보통 일자 같은 거 붙이거든요. 뭐뭐 일자로 지금 이거는 along과 along with가 다릅니다. 이게 뭐와 함께예요. along은 뭐야 그럼? along은 따라서예요, 따라서. 뭐 해변가를 따라서, 뭘 따라서 보통 81의 사진 묘사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자, up to는 뭐야? up to는 숫자를 잘 붙여요. 얘는 부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up to 30% discount.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 30%까지 할인. 네, 116번. 쇼핑을 못하니까 이제 별 소리를 다 해요 제가. Under increasing pressure, under pressure. 자, 퀸 노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Under pressure. 자, 이게 앞에 increasing만 붙은 거예요. 이제 under를 붙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Under pressure, under warranty, under construction, 뭐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127번 넘어갈게요. 4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7번 몇 번일까? 자, 정답. 되게 품사가 다양합니다. 자, 접전 부를까요? 접이면 접, 전이면 전. 둘다다 되면 접전. 자, 정정 이렇게 막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자, though 뭐예요? 접, 접. 자, despite 전, 전. as if 접, 접. 자, just as in 전치사. 자, 물론 as가 just가 없으면 as만 가지고는 접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뒤 모았어요. 절 왔네, 절. 그쵸? missed her flight. 그럼 접이 답이 돼서 접. 자, 접이 많아서 걱정이네. 자, though냐, as if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as though, as if는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은 뭐야? 거짓을 가정으로 진실을 거짓 바꾸는 거야. 네가 만약 내 아빠였냐? 아빠가 아닌데, as though you were my father. 어? 너가 마치 사장이냐, 행동하는구나. as though you were my boss. 상사. 이렇게.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니지, 내용이. 어? Miss Flight 했음에도 불구하고 was for me still. 얘가 답이네. 자, 이거 짝짝이죠. still 있으면 뭐. Though 있으면 still, 짝짝이. Otherwise 있으면 뭐? Unless, unless 있으면 뭐? Otherwise. 이게 이제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8번. 자, 이것도 여러 가지 품사가 좀 나열되어 있어요. Initially,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처음에 그랬다는 거 지금 안 그랬다는 얘기지. So initially having focused on automobile restoration only. 그 다음에 mechanics라는 회사예요. Repairs, 고친대. Heavy duty machinery as well. 자, 중장비도 고친대. 처음에는 오로모바일 루스트로스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것까지 한다. 자, now와 답을 연결해주면 가장 어휘가 적절했습니다. far, far 이거는 뭐 비교급 수식 부사에 좀 들어가고 thereby
이거는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분사구문 앞에 좀잘 들어가요. 되는 그 다음으로서 and then 이렇게 좀잘 들어가죠. 자, 29번 갈게요. consider. 자, 앞에 주어가 뭘까요? 이번에 according to는 빼도 돼. 자, many graphic designers do not consider. 자, 여기서 them이 없어서 다행이야, 지금. 만약에 them이 있다면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왜? 수동태의 목적격 이러면 안 되지? 자, 앞에 있는 이 디자이너과 여기 들어갈 목적어가 어떻다? 일치한다. I love me, I love myself야. I love myself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쵸? 너무 날 사랑해도 좀 문제가 돼.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그쵸? 인간이라는 건또 너무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자, designers conside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뭐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themselves. 돌아오니까 제 귀대명사. 돌아올 귀예요. 그래서 제귀대명사의 무슨 용법? 필수용법이에요. 필수용법. 귀. 돌아올 귀. 빠지면 틀리니까. 자, 마지막 30번. 와, 1분 남았어요. 44분. 지금 현재 시각 1시 44분입니다. 자, 이거 끝내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주무시고 저도 잘게요. 자, 33번입니다. 메이가 있고 어버드가 있는데 동사를 누래요. 자, 어버드 부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자동사가 정답이 될것 같은데, 자, 아니네.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를 표시를 좀 한번 할게요. 자, 얘가 데트가 빠진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가는 그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네. 차는지, 그쵸? 차는지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럼 you may 어쩌고 차는지. 자, 차는지를 어떻게 할까? 의자에 거주해요. consider 차는지를 고려해. 차는지 encounter 맞닥뜨리다. 자, C가 정답이죠. 그쵸? face나 encounter. 그래서 C가 정답. 자, 이런 어휘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목적어가 앞에 있으니까. 45분 땡.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마쳤어요. 네. 와, 여러분, 오늘 정리한 거잘좀 복습하시고요. 제가 많이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문장 해석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 안배 잘 하시고요. 지금 남은 시간 풀어놓은 문제 다시 정리하시고, 한번더 풀었는데 틀렸는데 또 틀면 억울하잖아. 그쵸?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틀리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정리하는 제 동영상 강의 보시면 어휘 정리 쭉 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단어장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단어장 없기 때문에 제가 어휘 정리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모르는 어휘 있는지 한번 정리하시고, 6월 30일 꼭 시험 잘 보길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I wish you good luck. 자, 바이바이. 굿나잇. 주무세요. 바이.